안녕하세요. 정일TV 최종일입니다. 5대 두목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더 상세한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대신 제일 확실한 그 내용을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사실 얘들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뭐 너무 많고 또 뻔한 사실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스 밑에 25개의 조직이 있었죠. 다들 조용하게 자기 구역이나 지키고 있는데 세력이 제일 큰 이 5대 주목들은 조용한 날들이 없습니다. 1988년 4월 할빈 청년궁이라는 이 영화관 앞에 한 50명 돼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영화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었죠. 이어서 건달 4명이 흔들흔들 걸어와서 제일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뒤로 꺼져 라고 합니다. 뒤에 사람들은 당연 항의하겠죠. 뭐야 당신들 줄 서야지 봤냐? 다들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뒤로 갑니다. 근데 이때 영화관에서 어이 쇼페이고 나발이고 뒤에가 줄 서 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어서 그는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너 여기가 누가 봐주는지 알아? 리정광 형님이 정광? 리정광이 봐주면 나 쇼페이는 안중에도 없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달려들어서 그 영화관 직원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쇼페이는 그 5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직원이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리정광 패거리가 도착했을 땐 쇼페이들 다 도망치고 없을 때였죠. 전쟁이다! 하고 리정광은 애들 모두 집합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삐삐삐삐 삐삐삐삐 하고 BPG가 울리게 됩니다. 척 보니 처스였죠. 전화를 걸어보니 요즘 공안국 국장이 조용하게 지내란다. 좀 참아. 내가 쇼페이한테 전화해서 그 직원을 충분하게 배상해 줄게. 라고 합니다. 처스의 부탁이니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리정광과 쇼페이는 원수를 지게 됩니다. 큰일인가요? 별 큰일도 아닌데 이런 흑사회 사람들은 그냥 뭐 패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평생 불구로 만들어 놓네요. 한 번은 또 짱시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얘는 아마 전에 처스랑 인연이 좀 있었겠죠. 한 술자리에서 곁에 사람들 처스의 또 영웅 얘기를 하자 이 짱시산은 야야 처스가 뭔데 걔 뭐 영웅인 줄 알아? 내랑 예전에 몇 번 만났는데 걔 그냥 전도적이야 전도적. 바로 이 한마디가 낮에 새가 들었는지 밤에 쥐가 들었는지 처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처스는 곧바로 리정광을 시켜 짱시산을 잡아왔죠. 다음 또 한바탕 먼지나게 때려 엎었고 처스가 옵니다. 짱시산은 무릎을 꿇고 저거 즉 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네가 저거라면 내가 받아줄 텐데 지금은 저거가 아니라 저띠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쓸모없다 라고 또 졸라게 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짱시산은 처스예 즉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호칭은 처스예가 되었습니다. 1988년 6월 웬신안이란 건달이 있었는데 얘는 리정광이 부하였습니다. 그는 마디얼 나이트에서 춤추는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쇼페이랑 붙었대요. 이번에는 쇼페이 쪽에 사람이 맞았대요. 쇼페이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이 웬신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도망친 이 웬신안은 리정광한테 알렸고 리정광은 처스를 찾아가게 되었죠. 형님 이 쇼페이 이번에 제가 손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정광이 이 정도로 말하자 처스는 당연 면목을 봐줘야겠죠. 하지만 쇼페이 사이코패스 성질을 잘 알고 있던 처스는 너희 둘 일에 내가 직접 나서긴 난처한테 너한테 돈을 주어서 후원할게. 쇼페이는 사이코패스라서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너희가 당할 수 있다. 명심하라 라고 합니다. 리정광은 부하들을 시켜 두 달 동안 수소문 끝에 쇼페이 행적을 찾게 됩니다. 그때 쇼페이는 몇 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고향에 가서 뭐 결혼식에 참가했대요. 그 결혼식에 가서 리정광은 쇼페이를 잡아내게 됩니다. 한바탕 겁나게 뚜둑에 패고 리정광 앞에 데려옵니다. 우리 애들 저번에 손해본 거 어떻게 할까? 라고 묻자 쇼페이는 요번에 내가 맞았잖냐? 그럼 공평하게 될거 아이가?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만약 너가 나를 잡았다면 나를 그냥 가만히 놔줄 거냐? 라고 하며 팡! 하고 오른쪽 다리에 포를 쏩니다. 그리고 아파서 나 뒹구는 그 쇼페이 왼쪽 발목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고
그것도 성치 않아 그의 오른손을 권총으로 내리쳐서 뼈다귀를 산산조각나게 해놓습니다. 그 왼쪽 손으로 똥이나 닦으시오. 뭐 이런 거겠죠. 쇼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모든 부하들을 풀어서 복수할 기회만 노립니다. 얘네 전쟁은요, 뭐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한번 확실하게 붙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습이죠, 기습. 왜냐면 실력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누가 운수 안 좋아서 먼저 잡히면 그냥. 그러던 중 쇼페이 부하 루창과 장송린은 나이트에서 리정광의 부하 허우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쁘게 생긴 여자한테 500위엔을 주며 야, 저 허우광을 꼬셔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허우광이 옆에는 조직원들이 많았기에 자기네 두 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그 여자는 술 두 잔을 갖고 허우광한테 갑니다. 오빠, 나 게임에 걸려서 그랬는데 한 잔만 함께 할까요? 헐, 이런 막 1980년대부터 있었네요. 어쨌든 그들은 술 좀 마시다가 여자가 함께 나가자는 말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하오광은 미끼를 그냥 덥석 물게 되죠. 함께 나와서 택시에 오르자 거기엔 루창과 짱숭린이 있었습니다. 야, 택시 안에서 그냥 칼로 그냥 마구마구 쑤셔 넣습니다. 독한 건 말이죠. 이 독한 건 그렇게 칼을 많이 맞고도 하오광은 병원에서까지 살아있었답니다. 리정광한테 형, 저 루창과 짱숭린이 이렇게 했어 라고 고자질까지 하고 목숨을 거두었대요. 리정광은 부하들을 총동원하여 루창과 짱숭린을 찾게 되는데 루창은 이미 다른 도시로 도망갔고 짱숭린을 겨우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이미 12월이었고 할빈은 중국이 얼음 도시라는 데 걸맞게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짱숭린을 송화강에 잡아간 후 송화강 얼음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리고 짱숭린을 밧줄로 그냥 꽁꽁 묶은 후 그 얼음 구멍에 넣었다가 좀 지나고 다시 빼고 포의 뒷면 아시죠? 네, 쳐서 다 박살낸답니다. 또 그리고 얼음 구멍에 넣고 또 좀 있다가 또 빼고 왼손을 또 다 박살내고 이거를 빙탕 후루를 만든다고 이름까지 지었답니다. 리정광도 독하죠. 그렇게 놀다가 짱숭린이 숨을 거두자 얼음구멍 안에 버렸답니다. 여러분 느꼈나요? 얘네들 싸움은 처음엔 그냥 뭐 다리 하나 불구로 만들던 대로부터 살인에까지 점점 잔혹해지죠. 다음 회부터는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